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니 영화 이런 걸 딱 클릭하면 그와 비슷한 것들이 쭉 전부 다 알고리즘이 분류를 하죠. 레오나드로 디카피오를 치면 피알람 얼굴이 딱 나오는 것처럼 쭈빼기.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2020년 화장품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맞춤 화장품입니다. 기존에 나와있던 화장품과는 좀 다르게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아직은 걸음마 단계고 초기죠.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1년 화장품 회사의 기업들, 큰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아모레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속한 디지털 대전환의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고 디지털 시대의 경쟁 우위를 선점할 계획이다. 자, LG에서는 밀레니엄 Z세대에게 익숙한 라이브 커머스 실행력을 강화시키고 디지티제이션도 착실히 준비해 고객 가치 극대화와 업무 방식의 고도화를 이뤄나간다 라고 했습니다. 코스맥스라고 하는 회사,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다양한 화장품을 회사한테 제품을 만들어주는 B2B 시스템의 대표적인 회사죠. 그래서 디지털 코스맥스로서의 대전환을 이루고 AI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에서는요, 디지털 온택트 마케팅, 그리고 맞춤형 신규 고객 창출, 스마트 팩토리 업그레이드, 뭔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방향들이 기존의 아름다움, 뷰티, 뭐 같이 가자 뭐 이런 개념보다는 뭔가 디지털이라는 표현들이 상당히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화장품 매장을 갔어. 화장품 매장을 가면 그 매장에 있는 점원이 내 피부 상태를 보고 피부가 어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제품을 고객한테 전달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감성적이고 그 다음 그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준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날로그적 시스템이죠. 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각각이 다른 방식으로 모든 게 돼 있고, 만약에 이거를 기록을 수집해서 보려고 하면 다시 또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자, 그런데 지금 코비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출도 잘 안 되고 사람들과의 대면도 힘들어지는 상황,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경제 상황과 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주 극한 상황이죠. 정말 소비자가 어떤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이런 전통적인 기본 유통 구조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디지털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소비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제품, 그리고 그 소비자한테 맞는 제품을 직접 생산자한테 다이렉트 컨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거기에 맞는 제품이 나한테 직접 배송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개념이 되죠. 자, 거기다가 축적된 데이터들, 쌓여있는 데이터를 점점점 기반으로 해서 나이나 성별, 그 다음 그 취향을 전부 다 알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분류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길 정도 알려주는 시스템 정도였어요. 지금 어떻게 되지? 교통정보도 다 파악해주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 따라가지고 길까지 다 분석해줘가지고 최단거리 시간을 다 분석해줘서 제공을 해주죠.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인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모든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판매를 하고 하는 것들은 물론 필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를 하나 규격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사람 하나하나가 모든 수기 작업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핸드폰하고 에어컨 다른 기기잖아요. 하지만 그걸 뭔가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걸 디지털화 시키면 하나가 모든 게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피부 타입 사람마다 너무 달라. 화장품 종류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를 통합하기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게 만약에 좀 더 데이터가 쌓여 나가서 어떤 그룹들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사실 그거야말로 아주 큰 혁신이 되는 거죠. 자, 2021년 CES. 자, 이 행사는요, 전자제품, IT 업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박람회입니다. CES는 상당히 많은 전자기기 업체들이 상당히 자기 제품들을 되게 자랑하는 아주 획기적인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의 니즈가 커짐에 따라서 대기업들도 여기에 맞는 시스템들을 조금 조금씩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맞춤 디바이스들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하나가 로레알과 그 다음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2020년 페르소라고 하는 장비는 로레알에서 처음 개발 돼서 나왔던 건데요. 이것도 맞춤형 화장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죠. 자, 그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온도나 습도, 자외선 정도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사진을 찍었을 때 거기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 자, 올해는 조금 더 다르게 2021년은 바로 입생로랑에서 나온 루즈 쉬르 메제르 바이 페르소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립스틱입니다. 립스틱을 제조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 네 가지 조합으로 무려 수천 개의 우리가 립스틱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자, 바로 이게 이제는 나오게 됐고요.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아마 올 말 정도에 아마 상용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에서는요, 립팩토리 바이 칼라 텔러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2000개 정도의 립스틱을 제조해주는 시스템인데 앞서 이야기한 로레알은 홈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이 제품은 좀 더 큰 우리가 팩토리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회사에서 일단 제조를 해서 만들어주는 시스템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모레에서 또 한 개 낸 게 포뮬라리티 인스턴트 액티브 토너 블렌딩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것 역시 그 사람한테 맞는 토너를 제조를 해주는데 제조를 해주는 과정에서 그 패드가 있고요. 그 패드의 온도를 또 조절해서 그 피부에 맞게끔 쿨링을 시켜주냐, 그다음 따뜻하게 해주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줘서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페르소와 조금 유사하죠. 사실 제품을 사려면 이것도 사야 되고 이거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돼. 그러면 내가 그때 맞춰가지고 이것도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지만 이 시스템이 하나 있으면 보통 그 피부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또 맞춰서 제조를 해서 주니까 상당히 편리해지죠. 해외에서도 다양한 스타트업들, 해외나 국내에서 다양한 스타트업들 회사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퍼펙트 코프라고 하는 데서는 사진을 찍으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가상으로 해서 메이크업하는 상태, 그다음에 눈 그리고 코 뭐 이런 것들을 다 증강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요즘에는 피부 상태도 분석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나오고 있죠. 일상생활에 조금 더 접목시켜주는 것에 좀 디테일하게 가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국내에서도 몇 가지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군데 회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룰루랩은 카메라를 찍었을 때 그 피부 타입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됐고 그 상황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제품을 꾸준하게 추적해주고 트래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트랩은요, 스킨 로그라고 해서 핸드폰 하나 가지고 그냥 사진을 찍은 상태에서 내 피부 상태를 꾸준히 계속해서 트래킹 해나가면서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죠. 아침 매일 이렇게 사진을 찍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변화가 분명히 보이게 될 거고 어떤 변화가 보이는 시점에서 이런 피부 상태를 트래킹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런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힘든 부분이었지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점점점 많이 모으게 돼서 그 데이터로 해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주고 좀 더 공통수가들이 나와서 또 이 제품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맞는 제품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까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애니마는 뭐냐면 큰 자판기에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내 피부 상태가 기록되면은 자판기에서 그 피부 타입에 쭉 봐가지고 딱 그 자리에서 바로 탁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트랙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보통 이런 투자를 조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룰루랩이라든지 애니마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좀 투자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도 이런 화장품에 앞으로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디지털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기업에서는 상당히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지금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향후 2, 3년 그리고 길게는 5년 안에 모든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바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 와닿죠. 크게 나한테 실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도 보면요, 처음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아유, 콧방귀 꼈죠. 뭐 저런 걸 차 갖고 돌아다녀. 저게 무슨 차 역할을 해. 근데 지금은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니즈가 높아지기 따라서 점점점 이런 전기차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인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화장품 역시 모든 게 아날로그화 되어 있던 것들이 점점 디지털화 되는 과정, 그리고 이것들이 데이터가 만들어서 빅데이터가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딥러닝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피부 타입에 맞게 제품이 추천되는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현실화 돼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고객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모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회사가 제조해 준다는 시스템에서 고객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주는 고객 중심적인 제도, 약간의 좀 개념이 바뀌었죠. 이때까지는 많은 화장품이 있고 그 화장품을 내 피부에 맞추는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이 앞에 딱딱 놓여지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담이 나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한두 명의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아남는 종은 아주 지능이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신에 상당히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급변하고 있죠. 모든 지금 업계가 디지털로서의 전환이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돼 나갈 때 하나의 큰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